이제 가져가 볼까? 그냥 가져가면 절도지. 어? 못 보던 장난감인데? 와, 너 돈 많구나. 아, 이거 산 거 아니야? 뭐? 그럼 설마 너 그거... 나를 뭘로 보고... 이거 엄마가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린 거야. 아니, 뭐 장난감이 무슨 책도 아니고 도서관이 따로 있어? 그럼! 장난감 도서관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, 운영... 자, 피디님! 이거 자료화면으로 편집해주세요. 여기 장난감 진짜 많다. 그치? 이렇게 연령별로 딱 정리돼 있으니까 찾기도 쉽게 돼 있다. 어? 여기 책들도 있네? 아, 맞아. 나처럼 이 장난감보다는 책을 더 좋아하는 아이. 어? 여기 있는 장난감들은 매번 새로 사는 건가? 왜 다 포장이 돼 있지? 야, 그걸 사겠냐 매번. 이거는 새로 산 게 아니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넣어놓은 거야. 오, 이렇게까지 해서 보관을 해놓는다고? 그만큼 위생하고 관리에도 철저하다는 거지. 이야, 그럼 어디 한번 담을 만큼 담아볼까? 에이, 야, 아무리 빌리고 싶은 장난감이 많아도 혼자 다 빌리면 욕심쟁이지. 뭐야, 다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? 당연하지. 한 번에 장난감 두 점, 책이나 DVD 두 점만 가능하다고. 그럼 3일에 한 번씩 빌려야겠다. 그게 네 맘대로 될 것 같아? 어? 그것도 안 된다고? 한 달 동안 최대로 빌릴 수 있는 장난감은 총 4점. 책이나 DVD도 4점이라고. 그럼 그냥 2주 뒤에 다시 와서 빌려야겠네. 설마 이것도 안 돼? 아니야, 그 한 번에 빌려가고 반납은 2주 뒤에 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괜찮겠지? 그럼 신중하게 골라야겠는데? 자, 2주 동안 갖고 놀 장난감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가져가 볼까? 아니, 그냥 가져가면 절도지. 그게 대출이냐? 아, 여기도 나름 도서관이니까 뭐 대출카드 이런 게 있나? 아이, 생각보다 똑똑한데? 근데 그거는 여기 그냥 만들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야. 아니, 뭐 신분증 이런 거 필요한 거야? 그럼 뭐... 아니,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 여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 곳이지. 뭐? 그걸 왜 이제 말해? 그럼 결국 오늘은 못 빌리는 거잖아. 그럼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아니, 잠깐만. 그거 말고도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? 자, 우리 PD님. 자, 자세한 건 PD님이 편집으로 이렇게... 난 오늘도 프로한테 낚여서 장난감 도서관 콘텐츠만 찍고 가는구나. 에이, 좋다 말았잖아. 나 집에 갈래. 아, 잠깐만. 여기는 장난감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고. 이제 안 속아. 자, 팅! 어, 뭐야? 여긴 어디야? 야, 거봐. 내가 여기에 장난감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. 오, 2층에 이런 곳이 다 있었어? 진작 말하지. 잠시만, 여기도 이용 방법 같은 거 있지 않아? 그렇지. 자, 그거는 우리 PD님이 이렇게 알아서 넣어주실 거야. CG 화이팅. 또 못살게 구네. 자,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겠지? 잠시만, 토로야.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? 아? 아, 피디님이 알아서 넣어주실 거야.